예언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수식어를 넣어서 한번 인사를 드려봤는데, 여러분들 배우신, 오늘 배우신 것을 활용해서 해보시면 어느 곳에 가서든지 오늘 소개를 하실 때 굉장히 빛이 나실 거예요. 되게 보면 많이 떨리는 이유가 준비되지 않아서 떨리거든요. 근데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보면 사람 다 3대 공포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마흔 중반이어서 제가 태어난 곳은 충남 공주인데요. 아주 시골, 토끼굴하고 같이 발 맞추고 사는 동네인 토끼굴. 이 동네는 너무너무 시골이어서 농사를 다 짓고 나면 가을에 가을떡을 했어요. 가을떡을 하면은 아주 먼 곳은 큰딸을 시키죠. 나눠주잖아요, 가을떡을. 그리고 가까운 곳은 이제 동생들을 시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둠이. 어디쯤 가면 달걀귀신 나올 것 같고, 어디쯤 되면 그죠, 도깨비가 나올 것 같고, 상여 그 이렇게 메어놓은 곳에서는 정말 귀신이 나올 것 같잖아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게 큰 소리로 산토끼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짱짱짱짱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소리를 크게 크게 내면 낼수록 무서움이 없어져요. 이게 바로 야간 공포증을 없애는 건데, 소리만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소리 크게 낼수록 공포증은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게, 그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이름을 읽으면 알고 계실 텐데, 이 부자는 비행기를 타지 못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초청을 해도 갈 수가 없네요. 이 부자가 참 무서운 부자인데 누굴까요? 비행기를 타지 못해요. 성현 우리 선생님도 비행기 가능하시죠? 타실 수 있으시죠? 김일성 부자는 고소공포증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다 훌륭하셔요. 고소공포증은 3대 공포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소공포증이기 때문에 두 부자는 아무리 먼 곳에서 초청을 해도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를 타지 않는 배를 타거나 기차를 타는 곳만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비행기를 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게 사회공포증이에요. 이 사회공포증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겪고 계실 거예요. 여기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많이 떨리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공포증이에요. 아주 젊은 20대에 되는 분이 공무원, 일제시대 공무원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회공포증 때문에 기한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한을 가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떨려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죽을 것만 같은 거야. 사람을 만나는 게. 그래서 이 박사는 휴가를 내요. 휴가를 내서 떠나봐요.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스피치를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내가 그곳을 가보자. 그래서 식당을 갔는데 식당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다 드시고 나서 어떠셨습니까? 괜찮으셨습니까? 다음에 또 와주십시오. 말을 안 하고는 사장도 할 수가 없구나. 시장터에 가서 보니 고등어를 파는 분도, 양말을 파시는 분도 다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틀 동안 헤매고 헤매다가 이분이 3일째 되는 날은 어디를 가냐면 절에 들어가요. 절에 들어가니 스님이 슉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무건증이었던 거예요. 이야,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젊은 이 공무원이 와서 그만두고요. 그 좋은 자리를 그만두고 스님이 돼요. 스님이 돼서 계속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시간은 흘러 4월 초파일이 되었어요.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그 많은 보상과 뭐 그런 분들이 왔겠죠. 그런데 항상 말하지 않았던 이 큰 스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세상에
시작을 해서 설법을 시작하니 3시간이 지나도 안 끝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도 떠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젊은 스님은 속았구나. 내가 여기서도 살려면 스피치를 해야 되는구나.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스님을 찾아가죠. 스님, 이제 전 화산을 하려고.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